호텔동사 잡힌 라이더. 꿀무는 내가 지키나 날 믿고 공격하라 박성효. 부담 호텔동사의 무당성 스미스 안세. K3 리그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2022 K3 리그 8라운드 부산 교통공사 축구단 대 파주 시민 축구단의 경기를 부산 아시아드 보조구장에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전종훈입니다. 분위기가 상반된 두 팀이 만났습니다. 먼저 홈팀 부산 교통공사 축구단 이번 시즌 7경기 2승 2무 3패 9위입니다. 8개의 득점과 8개의 실점, 득실차는 없고요. 득점이 많으나 그만큼 실점도 많습니다. 수비가 불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끝까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파주시민축구단 7경기, 네. 먼저 파주시민축구단 설명드리기 전에 라인업 짚어드리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입니다. 박청혁 골키퍼, 안재훈, 김민준, 노동건, 박태홍, 임유석, 정현식, 신영준, 김소웅, 이민우, 한건용 선수가 선발 출전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지난 라운드와 비교해서 두 명이 바뀌었습니다. 인석환과 박창호 선수가 빠지고 안재훈, 한건용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경기에 여전히 주장완장 정현식 선수가 차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팀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이은노 감독이 이끕니다. 박민선 골키퍼, 박종성, 문진용, 김승찬, 류승범, 정우영, 안은산, 김성환, 서보일, 광래승, 김도윤 선수가 선발 출전합니다. 파주시민축구단도 지난 라운드와 비교해서 두 명이 바뀌었습니다. 조현도와 이상엽 선수가 빠지고 정우영, 김성환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포함됐습니다. 모든 경기 선발로 뛰었던 이상엽 선수가 명단 제외되면서 이번 시즌 교체로만 두 경기 뛰었던 김성환 선수가 처음으로 선발 출전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파주시민축구단 이번 시즌 7경기 4승 2무 1패입니다.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7라운드 기준 리그 1위입니다. 8라운드까지 치룬 팀이 있기 때문에 현재 3위에 랭크되고 있는데요. 오늘 경기 승리한다면 다시 1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 경기 심판진 소개해드립니다. 박영록 주심, 손상수 이용성 부심, 이태우 대기심께서 오늘 경기 수고해주십니다. 이제 양팀의 주장 정현식 선수와 광래승 선수가 주심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고 서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인사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양팀의 최근 경기도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교통공사 7라운드에서 FC 목포를 만났습니다. 두 골을 먼저 넣은 후에 3실점을 내리내주면서 역전패를 당했었는데요. 5경기 2무 3패, 팀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든 승리해서 분위기 반전을 꼭 이뤄야 합니다. 그리고 파주시민축구단 최근 경기 7라운드 강릉시민축구단을 만났습니다. 2대1 승리를 거뒀었는데요. 정우영 선수가 교체 투입해서 칩슛으로 멋있는 골을 득점했고 박종성 선수도 오랜만에 선발 출전해서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분위기가 좋은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오늘 경기도 그 분위기를 계속 이어서 승리를 취할 수 있을지 팬 여러분들께서도 기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경기 키포인트도 짚어드리겠습니다. 각각 안재훈 선수와 김성환 선수입니다. 먼저 부산교통공사 안재훈 선수 이번 시즌 첫 선발 출전입니다. 좋은 수비로 수비가 불안한 부산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그리고 파주시민축구단 김성환 선수입니다. 이번 시즌 첫 선발 출전인데요. 새로운 중원 조합을 가지고 나온 이은호 감독인데 서볼 김성환 조합이 파주시민의 중심을 잘 잡아줄 수 있을지도 오늘 경기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간절함에 실패 없다, 당당하게 뛰어라, 파주 파이팅이라는 댓글, 응원 댓글을 써주셨는데요. 오늘 경기 파주시민축구단 다시 한번 리그 1위를 가져올 수 있을지 파주 팬분들께서도 오늘 경기 기대가 큽니다. 양팀의 선수들 경기 시작 전에 서로 하이파이브를 나누면서 오늘 경기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부교단 홈에서 이기는 경기 할 수 있다. 네, 최근
5경기에서 2무 3패를 기록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인데 오늘 오랜만에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심이 시간을 확인합니다. 이제 선수들은 경기 시작을 위해 각자 포메이션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경기가 시작되겠고요. 휘슬이 울렸습니다. 양팀의 8라운드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왼쪽이 파란색 유니폼의 홈팀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오른쪽이 흰색 유니폼의 원정팀 파주시민 축구단입니다. 일단 먼저 소유권은 부산교통공사가 가져가면서 천천히 공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노동건이 최후방에서 일단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요. 원터치로 넘겨줍니다. 앞쪽에서 신영준이 받고 수비를 떨쳐냅니다. 왼쪽으로 보내주는 과정에서 끊겼습니다. 하지만 볼을 다시 가져오는 부산교통공사 정현식이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강하게 압박부터 오고 있는 파주 동료를 바라보면서 일단 오른쪽 다시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두 팀의 작년 맞대결 두 경기 전부 파주가 승리했습니다. 15라운드와 30라운드에서 각각 만났었는데요. 2대0, 2대1 각각 전부 파주가 이겼습니다. 이번 시즌은 선수단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성적은 작년 성적일 뿐입니다. 네, 일단 경기가 잠시 소강 상태로 이어졌었고요. 오늘 새로운 중원조합 김성환과 서보일, 기존의 중원조합을 계속 썼던 선수들은 이상엽과 이준원 선수인데 오늘 이 새로운 중원조합이 파주시민의 승리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서보일이 김성환에게, 다시 서보일 압박부터 주는 신영준, 일단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박종성, 지난 라운드 세트피스 득점이 있었죠. 안은산이 좋은 왼발 프리킥으로 도움을 이뤄냈었는데 오늘 경기도 그 날카로운 왼발이, 안은산 선수의 날카로운 왼발과 박종선 선수의 그 센터백이지만 좋은 득점력이 오늘 경기도 다시 한번 터질 수 있을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후방 지역에서 일단 천천히 볼을 돌려보고 있는 파주입니다. 광래승, 1라운드 제외 전경기 선발 출전, 주장 완장을 차고 뛰고 있는 광래승 선수입니다. 박종성 왼쪽으로 원터치, 다시 한번 박종성 이어받았습니다. 수비가 에어쌉니다. 소유권을 부산교통공사가 가져옵니다. 왼쪽으로 일단 공격을 전개해보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정현식, 뒤쪽에 안재훈에게, 오늘 경기 첫 선발 출전하는 안재훈 좋은 수비력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패스가 왼쪽으로 연결이 됐고요. 김소웅, 지난 라운드 목포전에서 골이 있었죠. 일단 여기서 선수가 한 명 넘어졌습니다. 주심은 휘슬을 불고 잠시 중단시킵니다. 지금 쓰러져 있는 선수 부산의 주장 정현식 선수입니다. 일단 주심이 가서 상태를 확인해보고 있고요. 금방 일어났습니다. 잠시 경기가 소강 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킥을 신영준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쪽에는 동료들이 있고요. 살짝 짧게 내줬습니다. 왼쪽에서 툭툭 치고 들어가면서 스텝오버, 수비가 에어쌉니다. 가운데로 붙여주는 과정에서 일단 맞고 나갔습니다. 김민준, 부산이 첫 번째 코너킥 가져가고 짧게 신영준에게 연결했습니다. 수비가 에어싸는 과정에서 신영준은 잘 돌아섰고 문전으로 붙여줍니다. 헤딩 뒤쪽에 있습니다. 김소웅, 아 여기서 걸려 넘어졌는데 일단 주심의 판단 그대로 경기 진행한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아쉬워하는 김소웅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헤딩 맞지 않고 반대편의 김소웅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됐었는데요. 아, 여기서 박종선 선수와 그 김소웅 선수가 몸싸움 과정에서 일단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페널티킥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박민선 골키퍼 골킥을 준비합니다. 이번 시즌부터 새롭게 합류한 박민선 선수 전경기 선발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고요. 멀리 왼쪽으로 골킥을 차줬습니다. 노동건의 헤더 신영준 원터치로 정현식 볼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한건용 선수 지난 라운드 교체 출전했습니다. 오늘 경기 다시 선발로 복귀한 한건용 그리고 왼쪽에서 김민준이 헛다리 드리블 이후에 뒤쪽으로 일단 연결했습니다. 한건용 이뮤석 후방지역 노동건 주장 정현식 중원지역에서 오른쪽 측면으로 한번 볼을 밀어줘 봤습니다. 원터치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끊겼습니다. 안은산이 왼쪽으로 밀어줍니다만 동료가 있지 않았습니다. 박청혁 골키퍼가 나와서 잡아줬고요. 안재훈 박민선 화이팅이라는 댓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박민선 선수 정말 파주시민의 알토란 같은 영입으로 정말 좋은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경기 시작한 이후에 템포를 늦추면서 경기를 진행하고 있는 양 팀입니다. 안재훈 앞쪽으로 뛰어보내줍니다. 신영준이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골키퍼가 나와서 가볍게 잡아냅니다. 박민선 앞쪽으로 길게 붙여져 봤는데요. 안재훈 헤딩 맞지 않았고 이번에는 골키퍼까지 전달이 됩니다. 박청혁 골키퍼. 지난 2년 동안 리그 순위도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파주시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20시즌이죠. K4리그에서 우승을 하면서 K3리그 승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리그 10위를 달성했는데요. 22시즌은 K3리그 2년 차이기 때문에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이 정도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을지는 많은 분들께서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 일단 좋은 성적을 전반기에 내고 있습니다. 일단 스로인 선언이 됐습니다. 소총은 K2, 파주는 K2. 파주 시민의 팬분들께서 정말 응원의 댓글 많이 써주시고 계십니다. 라인 근처에서 몸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교통공사도 지난 2년간 리그 순위 20시즌 최종 성적 4위, 그리고 지난 시즌 6위입니다. 상위권과 중위권을 맴도는 성적을 내고 있는데 이번 시즌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를 꼭 따내서 다시 한번 분위기 반전을 이루어야 할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입니다. 유승범이 중앙으로 중원지역 치열한 볼다툼 잡아내는 한건용입니다. 볼을 따냈습니다. 오른쪽 신영준이 돌아서는 과정에서 일단 볼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공격권을 파주시민축구단이 가져갑니다. 유승범이 짧게 그리고 논스톱 패스 앞쪽으로 원터치 전달 한건용 다시 한번 후방지역으로 빼줬습니다. 광래승 오른쪽 측면에서 김상환에게 서보일 일단 양팀 천천히 공격을 풀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왼쪽 측면 돌아섭니다. 몸싸움 부산교통공사가 이겨냈습니다. 양팀의 세부 지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 홈 5경기 1승 1무 3패입니다. 오늘 경기도 홈에서 치르고 있는데 더욱더 더 집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주시민축구단 원정에서 4경기 2승 2무입니다. 원정에서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오늘 경기도 원정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가야 할 타주 시민입니다. 라인을 올리면서 압박 들어가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하프라인 부근 한곤용이 앞쪽으로 뛰어보냈습니다. 왼쪽에서 김소웅이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수비의 클리어링. 빠르게 스로잉 공격 이어나가는 부산. 한건용이 중원 지역까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우측 노동건. 신영준이 오른쪽에서 돌파를 시도합니다. 수비가 바로 달라붙는데요. 왼발 크로스 반대편으로 연결해줍니다. 깊숙합니다. 골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골킥이 선언됩니다. 엄지척을 보여줬던 김소웅 선수입니다. 신영준과 김소웅의 콤비 플레이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골킥을 찰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낮게 깔려갔습니다. 헤더 신영준이 원터치로 돌려놓습니다. 아 여기서 넘어졌습니다. 일단 이민우 선수가 뒤쪽 종아리 부분을 잡고 넘어져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여기서 오른발로 이민우 선수의 왼쪽 다리를 거는 그런 장면이 나왔고요. 바로 경기는 진행됩니다. 한건용 왼쪽으로 전달. 이민석 왼쪽 측면에서 일단 다시 한번 볼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낮게 깔아줬습니다만 끊겼습니다. 가슴으로 돌려놓습니다. 김도윤 오른쪽 안은산. 안은산이 이어받았습니다. 패스가 다소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소유권은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수비가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민준 수비 사이에서 패스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원터치 연결. 앞쪽으로 찔러주는 과정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휘슬이 울립니다. 일단 안재훈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정현식 선수는 상태를 확인해 보고 있고 주심에게 이야기도 건네봤습니다. 안재훈 선수가 일단 주심에게 계속해서 방금 전 장면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고 충분히 주심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옐로우 카드가 주어집니다. 일단 안재훈 선수에게 옐로우 카드가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옐로우 카드가 주어지면서 부산교통공사 경고카드 한 장을 가지고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이제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 왼발과 오른발 둘 다 있습니다. 정호영과 안은산. 정호영 지나가고 안은산 짧게 연결합니다. 서부에 다시 원터치로 뒤로 내줍니다. 오른쪽 꺾어주고요. 김도윤 치고 한 번에 뛰어갑니다. 중앙 쪽 전달. 수비 클리어링이 빨랐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 코너킥 공격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김도윤과 이제 원터치 플레이가 정말 좋았습니다. 중원지역인 김성환 선수, 박태웅 선수도 보입니다. 세트피스 득점을 노려볼 수 있는 기회를 잡은 파주시민축구단. 코너킥 준비합니다. 왼발 문전으로 갑니다. 반대편 흘러나갔습니다. 파주시민의 코너킥 공격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왼발 코너킥을 시도해봤었는데요. 골킥 길게 차줬습니다. 헤더 경합 넘어집니다. 이민우 선수가 다시 한번 넘어져 있습니다.
주심은 휘슬을 불면서 경기를 잠시 중단시켰습니다. 이민호 선수에게 경기의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승리는 파주, 파주 화이팅! 파주 팬분들께서 오늘 응원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서 부산 화이팅이라는 부산 팬분들께서 또 이렇게 응원의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공격권을 가져가는 부산교통공사축구단 박스 부근에 선수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짧게 밀어줬습니다. 박태용 앞쪽으로 붙여줍니다. 끊어냅니다. 잘라내면서 역습의 기회를 가져가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 수비가 빠르게 복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전달합니다. 오른쪽 빠르게 뛰어갑니다. 속도를 내면서 몸싸움 과정 일단 이민석이 먼저 빨랐습니다. 등을 지면서 끝까지 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안재훈이 멀리 걷어냈습니다. 일단 좋은 수비 능력을 보여줬던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입니다. 헤딩으로 돌려놓습니다. 원터치 오른쪽 동료가 없었습니다. 앞쪽 신영준이 빠른 스피드로 달려나갑니다. 수비 태클 피하면서 신영준 볼을 따냈습니다. 다시 원터치 전달됐고 오른쪽 빠르게 뛰어갑니다. 중앙 전달됩니다. 박스 안쪽 좁은 공간 슈팅!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정말 날카롭고 스피드한 공격을 보여줬던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선수들의 응원에 박수를 보내시죠. 여기서 김송이 왼쪽으로 돌려놨고 이민호의 슈팅 이게 바로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한 차례 날카로운 공격을 보여줬던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골킥은 멀리 차줬습니다. 공주볼 헤더 부산이 따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은 파주. 왼쪽으로 동료가 뜁니다. 유승범 꺾어주는 과정 막혔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다리가 걸리는 장면이 있는데 주심은 경기를 진행합니다. 수비 진영에서 천천히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공격의 기회를 바라보고 있는 파주 시민입니다. 노동건 오른쪽 길게 넘어집니다. 경기는 계속 진행. 수비가 에어쌉니다만 돌파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도윤 슈팅 기회 막혔습니다. 왼쪽으로 전달. 왼쪽에서 툭툭 치면서 가운데로 파고 들어갑니다. 가운데로 오른발 높게 떴습니다. 정우영이 직접 가운데로 파고 들면서 마무리까지 지어봤지만 이 슈팅은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김도윤이 왼쪽 정우영에게 정우영이 툭툭 치고 가면서 아크 정면에서 오른발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왼쪽 측면 김송이 내줍니다. 이민우가 원터치로 전달 가슴으로 이어받고 일단 넓은 공간으로 빼줍니다. 부산교통공사 한건용 신영준이 잘 돌아섰습니다. 날쌘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신영준 왼발 막혔습니다. 소유권은 부산교통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전진패스 한 번에 오른쪽으로 봤습니다. 광래승이 뛰어갑니다. 좋은 트래핑을 보여줍니다. 수비가 에어싸고 있고 사이를 바라봅니다. 슈팅! 뒤쪽 막혔습니다. 빠르게 역습 기회를 가져가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동료가 빠르게 앞쪽으로 뛰어가고 있고요. 오른쪽으로 전진 패스를 몰아줬습니다. 김도현이 빠르게 달려갔고 이어받았습니다. 김도현이 꺾어줍니다. 하지만 수비 맞고 골라인 바깥으로 흘렀습니다. 정말 여기서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광래승이 오버래핑 그리고 여기서 정말 예술적인 터치 왼발 크로스까지 시도해봤지만 일단 막히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파주시민축구단이 코너킥을 가져갑니다. 이번에도 안은산 선수가 왼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킥력을 보유하고 있는 왼발의 안은산 다시 한번 세트피스의 기회를 노려봅니다. 코너킥 날아갑니다. 헤딩 꺾어놓습니다. 공격권은 여전히 파주가 가져갑니다. 왼쪽에서 류승범이 크로스 막혔습니다.
기회를 잡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빠르게 선수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신영준이 볼을 이어받았습니다. 가운데 수비 없습니다. 연결해주지만 막혔습니다. 아 동료가 다시 한번 없군요. 신영준이 또 한번 왼쪽에서 빠른 스피드로 볼을 따냈습니다. 왼쪽 오른쪽 가운데 할 거 없이 신영준 선수 정말 엄청난 스피드 그리고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불안했던 그런 수비력과 달리 전반 20분 정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좋은 촘촘한 그런 수비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부산입니다. 파주가 강하게 압박 붙어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뒤쪽에서 천천히 볼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재훈 왼쪽 측면 동료를 바라보면서 슬금슬금 들어갑니다. 앞쪽으로 전진 패스가 통했습니다. 이민우가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김소웅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김소웅 기회 잡았습니다. 슈팅! 막혔습니다. 다시 한번 노동건이 왼쪽. 여기서 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정말 좋은 찬스를 놓쳤던 부산 그리고 이 위기를 정말 잘 막아냈던 파주였습니다. 박민선 골키퍼의 나이스 세이브가 나왔고요. 원터치로 돌려줍니다. 왼쪽 볼을 띄어서 수비라인까지 다시 한번 빼줍니다. 또 한번 공간을 노려볼 부산입니다. 리그 상위권을 상대로 아직까지는 압박 그리고 라인을 높여서 공격을 전개하고 있는 부산입니다.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상대의 빈틈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한건용 최후방에서 안재훈 선수가 빌드업을 가담해주고 있습니다. 정현식 라인을 올리지 않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틈이 보이지 않고 있는 부산인데요. 왼쪽으로 연결해 줬습니다만 헤딩으로 끊어냅니다. 좋은 터치. 앞쪽 전달. 김도윤 끊어냅니다. 태클.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갑니다. 여기서 패스 미스가 나왔고 김소웅 선수의 슈팅 그리고 박민성 골키퍼가 다리를 쭉 뻗어서 막아냈습니다. 파주시민 팬께서 아까 작성해주신 박민선 화이팅이라는 그 댓글이 박민선 선수에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양팀입니다. 문진용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앞쪽으로 살짝 밀어줬고 정현식 동료를 보면서 앞쪽으로 찍어 보내줬습니다. 동료가 없었습니다. 이 킥은 박민선에게 전달됩니다. 이민우 선수가 일단 슬금슬금 압박을 해봤었는데요. 박민선 골키퍼가 손으로 잡아냈습니다. 골킥 멀리 갑니다. 하지만 터치라인 바깥에 떨어졌습니다. 박민선 나이스라는 댓글이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박민선 선수 경기 초반부터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여전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신영준 잘 돌려놨습니다. 공격은 이어갑니다. 수비 발맞고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스루이는 부산 후방으로 던져줬습니다. 부산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실점이 아예 없었습니다. 경기당 실점이 없었는데요. 왼쪽으로 측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경기 그대로 진행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민우 선수는 일단 넘어져 있습니다.
이민우 선수가 발목을 부여잡고 넘어져 있습니다. 앞선 장면 보시죠. 아, 여기서 박민선 골키퍼와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주심은 PK를 찍진 않았습니다. 일단 주심이 가서 이민우 선수의 상태를 체크해보고 있고 박민선 골키퍼도 다가가서 일단 사과의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살짝 절뚝거리면서 다시 일어난 이민우 선수입니다. 일단 잠시 경기가 소강 상태로 흘러갔고요. 왼쪽 측면에서 스로인 전개하는 부산입니다. 일단 매너 있게 파주에게 다시 볼을 전달해 줬고요. 앞쪽으로 길게 붙여봤습니다. 걷어냅니다. 일단 템포가 상당히 늦은 채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앞쪽으로 멀리 헤더. 다시 한번 몸싸움 라인 근처. 다시 한번 흘렀습니다. 공격권은 부산교통공사가 이어갑니다. 한 번에 길게 붙여봤습니다. 신영준이 따라갑니다. 수비 3명이 에어쌉니다. 오, 잘 돌아섰습니다. 신영준 직접 몰고 들어갑니다. 아, 여기서 그 전에 휘슬이 울렸습니다. 나갔다는 판정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좋은 돌파 능력을 보여준 신영준입니다. 여기서 가랑이 사이로 볼을 따냈고 직접 밀고 들어가는 움직임. 정말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신영준이었습니다. 확실히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은 신영준 선수가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즌 4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주, 청주, 화성, 목포전을 이제 득점을 했는데 오늘 경기도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류승범 중앙 연결 오른쪽 광내승 짧게 밀어줍니다. 서보일 원터치로 돌려놓습니다. 동료가 없었고 볼은 파주에게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광내승 선수가 끊임없이 선수들에게 지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장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광내승 선수. 부산의 틈이 보이지 않는 파주입니다. 라인을 내려서 수비를 하고 있는 부산. 이 볼을 다시 한번 따냈습니다. 전진 패스 성공. 다시 한번 신영준 이어봤습니다. 빠르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느리게 공격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김송이 왼쪽으로 김민준. 김민준 선수 빠른 발을 이용한 오버래핑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그리고 체력이 정말 좋아서 90분 풀타임을 뛰어도 거뜬한 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이어봤습니다. 부산 이기자 다시 한번 응원 댓글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입니다. 중앙 쪽에서 서보일이 짧게 연결 바로 에어쌉니다. 볼을 따냅니다.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주심은 경기를 진행합니다. 한건용 오른쪽으로 대각 패스를 보내줬습니다. 신영준의 이번엔 오른쪽으로 달려갑니다. 신영준 선수의 체력은 정말 지칠 틈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 파주 시민이 좋은 수비로 이 소유권을 계속해서 이어갔고요. 정우영 선수 몸놀림이 좋다는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정우영 선수 지난 경기 강릉전 교체 투입돼서 정말 멋있는 칩슛을 기록했었죠. 6라운드 이후에 다시 선발 복귀를 했는데 오늘 경기 득점을 기대하는 팬 여러분들이 많습니다. 골킥 전방으로 멀리 노동건 헤더. 이민우가 뒤쪽으로
볼을 전달받는 박민선. 이번에는 오른쪽 대각선 골킥. 헤더. 볼을 따냅니다. 툭툭 치고서 밀고 들어갑니다. 김성원이 왼쪽으로. 이 볼은 측면으로 전개가 됩니다. 유승범. 중앙 전달. 직접 툭툭 치면서 들고 갑니다. 끊어냅니다. 하프라인 부근 치열한 볼 다툼. 소유권이 계속 오갑니다. 신영준. 정현식 오른쪽 동료가 뛰고 있습니다만 일단 전달하지 않았고 뒤쪽으로 볼을 전달해줬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이무석. 강하게 압박 붙어오자 꺾어주면서 뒤쪽으로 볼을 빼줬습니다. 라인을 다시 한번 내려서 수비하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 수비 발맞고 스로인 선언됩니다. 이번 시즌 전경기 선발 출전하고 있는 노동건 선수. 오늘 경기도 역시 선발 출전했습니다. 앞으로 찔러줬습니다. 왼쪽에서 빠르게 달려갑니다. 수비 커팅. 파주에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역시 7라운드 기준 리그 1위 팀답게 오늘 경기도 촘촘한 수비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수비 능력의 중심에는 역시 골키퍼 박민선 선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좋은 세이브를 기록한 박민선. 현재 전반전 31분 흐르고 있는 상황에서 양 팀의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헤더. 정윤식이 뒤쪽 헤더를 연결해 줍니다. 김성웅이 이어받지 못했고 김성환이 오른쪽 측면으로 연결해 줍니다. 한건용의 압박. 돌아서면서 광래승에게. 중앙지역 천천히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서보일 오른쪽으로 짧게 광래승이 우측으로 밀어줬습니다. 날이 더워서 그런지 템포가 느리다는 그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날씨가 조금 덥기 때문에 선수들도 빠르게 뛰기보다는 천천히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탐색전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빠르게 공격을 들어가는 게 이런 축구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께서도 긴장감 푸시지 마시고 오늘 경기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용 왼쪽 측면 연결. 볼 다툼 끝에 일단 다시 한번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양팀의 탐색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돌아섰습니다. 사이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이민우 왼쪽 왼발 크로스 날아갑니다. 헤더. 골키퍼 끌어안습니다. 다시 한번 높게 찼습니다. 헤딩. 볼을 따내는 파주. 오른쪽 멀리. 다시 한번 수비가 클리어링 해냅니다. 박태웅. 앞쪽으로 붙여줬습니다. 신영준이 이 패스는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볼을 많이 잡고 있는 박민선 골키퍼입니다. 그만큼 롱패스를 많이 뿌리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입니다. 이제 경기가 치열하다 보면 골키퍼가 볼을 잡는 경우가 굉장히 적은 경기도 있는데 오늘 경기는 양팀의 골키퍼가 자주 볼을 만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파주시민의 박민선 골키퍼가 화면에 자주 잡히는데 부산교통공사가 뒷공간을 이용한 공격을 많이 시도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도 보입니다. 왼쪽 측면 이무석이 뒤쪽에 안재훈에게 골키퍼 박청효 앞쪽으로 멀리 차줬습니다. 헤더 끊어내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 노동건이 줄 곳을 찾습니다. 골다툼 이어집니다. 좋은 팬텀 드리블 발재간이 좋았습니다. 3명의 에어싸입니다. 원터치로 풀어나왔고요. 헤딩으로 다시 한번 끊어내고 있는 부산입니다. 스루인을 짧게 연결했고요. 슬금슬금 들어갑니다. 서보일 오른쪽 측면에 선수들이 있습니다. 광래승 짧게 짧게 연결하고 있는 파주 김승찬 선수 7라운드 선발 출전 이후에 오늘 경기도 역시 선발 출전했습니다. 신영준 낮고 빠른 움직임 이제 어느새 1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노동건이 이어봤습니다. 꺾어주는 패스 뒤 돌면서 좋은 터치를 보여줬던 신영준 그리고 전진 패스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볼을 따내는 파주시민 슈팅이 나오기보다는 중원 지역에서 볼 다툼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소유권이 오가고 있습니다. 뒷공간을 한 번에 바라봤습니다. 박청효 골키퍼가 나와서 가볍게 잡아냅니다. 박청효 골키퍼가 터치라인 바깥으로 살짝 밀어보내면서 스로잉 공격을 이어갑니다. 여기 팬텀 드리블 유승범 선수의 발재간이 돋보였던 순간이었습니다. 전 경기 선발을 뛰고 있는 유승범 오른쪽 측면 파주 공격입니다. 수비가 에어싸고 있습니다. 골라인 근처에서 가운데 꺾어줍니다만 일단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부산교통공사의 촘촘한 수비 아직까지는 경기를 잘 치르고 있는 부산입니다. 정현식 선수 발 맞고 바깥으로 나갔군요. 그러면서 동료들과 하이파이브를 한 차례 나눴던 부산교통공사의 선수들입니다. 다시 한번 왼발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왼발 코너킥 날아갑니다. 헤더 소유권 오른발 굴절되면서 왼쪽으로 흘렀습니다. 류승범 선수였는데요. 리플레이 보시죠. 코너킥 휘감겨 들어갔고 뒤쪽에 떨어지는 볼이 류승범 선수에게 연결이 됐고 오른발 논스톱 슈팅까지 잡았습니다. 오른쪽 코너킥 높게 갑니다. 반대편 헤더 다시 한번 떴습니다. 하지만 이 볼은 골라인 바깥으로 흘러가면서 골킥은 부산이 가져갑니다. 동료들에게 앞쪽으로 가라고 지시를 해주고 있는 박청혁 골키퍼 신영준의 헤더 얼굴을 부여잡고 일단 넘어져 있는 신영준 선수입니다. 주심이 히스를 불고 일단 경기를 중단시켰습니다. 박종성 선수, 정우영 선수, 한건용 선수가 가서 신영준 선수의 상태를 확인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박종성 선수와 머리가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군요. 그래서 박종성 선수가 바로 와서 일단 신영준 선수의 상태를 체크해봤었습니다.
오늘 화창한 날씨 속에서 경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신영주 선수에게 경기의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신영준 선수, 파주 공격 좋은데 연계 플레이가 좋다라는 댓글이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파주 역시 7라운드 기준 리그 1위 팀답게 정말 좋은 연계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팀 아직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요. 네, 저에게도 응원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른쪽 측면 살짝 밀어줬고요. 한근용 하프라인 부근에서 앞쪽으로 뛰어 보내줬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이민우 선수가 받아냈지만 그 전에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어느덧 전반전은 40분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전반전 정규시간 종료까지는 5분 남았습니다. 박민선 골키퍼가 멀리 헤더 등짐에서 신영준 잡아내는 파주시민 왼쪽 류승범이 받아냅니다. 톡톡 치고 가면서 슬금슬금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김도윤 접어놓고 오른발 볼 다툼 이어집니다. 좁은 공간에서 일단 클리어 성공하는 부산 소유권은 파주시민. 후방에서 다시 한번 공격의 활로를 바라봅니다. 광래승 짧게 다시 뒤쪽으로 서보일 아직까지 득점이 나오고 있지 않는 양팀입니다. 이런 경기에서 갑작스럽게 한 골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후에는 엄청나게 템포가 빨라지면서 경기가 박진감 넘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경기도 그런 양상을 띌지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죠. 박종성이 앞쪽으로 전진 패스. 수비 두 명이 에워쌉니다. 넘어졌습니다. 일단 신영준 선수와 14번 정우영 선수로 보입니다. 의료진이 가서 체크를 확인해 보고 있고 이민우 선수 이번 시즌 다시 복귀해서 4라운드 화성전 PK 득점이 있었습니다. 전 경기 선발 출전하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민우 선수. 대구에 세징야가 있다면 우리에겐 이민우가 있다. 이민우 한 골 가자라는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대구에 세징야가 있다면 부산에는 이민우 선수 에이스 역할 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이민우 선수 PK 실축 그거를 다시 오늘 경기 득점을 기록하면서 그 기억을 지울 수 있을지 기대해 보시죠. 정우영이 일단 킥을 준비합니다. 일단 경기가 잠시 소강 상태로 흘렀습니다. 정우영 선수는 일단 킥을 찰 준비를 하고 있고 주심이 다시 한번 휘슬을 불었습니다. 정우영이 반대편으로 붙여줍니다. 헤더로 끊어내는 부산. 밀어낸 볼을 파주가 잡았습니다. 가운데로 붙여줍니다. 가슴으로 이어받고 왼쪽으로 전달합니다. 원터치 연결 이뮤석. 그리고 왼쪽 측면에서 볼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전반전 정규시간 종료까지 약 1분 남았습니다. 여전히 스코어는 0-0. 아직 득점이 나오고 있지 않은 양팀입니다. 박종성
다시 박종성. 전반전 남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파주시민 축구단입니다. 돌아서면서 동료를 찾습니다. 김성환. 서보일에게. 왼쪽 연결, 원터치 돌려놨습니다. 무릎으로 트래핑을 시도해봤지만 정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무석이 뒤쪽에 박청효에게 전달했고 멀리 걷어냈습니다. 헤더, 서보일, 좋은 터치, 뒤쪽 연결, 이민우가 끊어냅니다. 다시 한번 소유권을 파주시민, 그리고 넘어집니다. 추가 시간 2분입니다. 추가 시간 전반전 2분입니다.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2분 동안 선수들이 득점을 뽑을 수 있을지. 응원의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앞선 장면 한번 보시죠. 여기서 발끼리 서로 부딪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남은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는 파주시민. 왼발 크로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가운데로 붙여줍니다. 박스 안쪽 좁은 공간. 수비의 클리어링. 리플레이 보시죠. 여기서 헤딩 떨고 놓고 하마터면 위험한 장면이 나올 뻔했습니다만 좋은 수비가 보여줬습니다. 오른쪽 한 번에 멀리. 일단 소유권은 파주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대각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가운데 연결. 휘스리블립니다. 양팀 현재 전반전 추가 시간 템포를 올리기보다는 천천히 자신의 볼을 가져오면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박청호 골키퍼가 골킥을 길게 차줬습니다. 헤딩으로 잘라냅니다. 전달됐고 왼쪽 측면 정우영 슬금슬금 밀고 들어갑니다. 노던건이 따라 붙습니다. 서보일 왼쪽 류승범에게. 좌측에서 다시 가운데로 전달하는 과정 일단 끊어냈습니다. 수비 4명이 어쌉니다. 오른쪽 전달이 됐습니다. 김송이 연결을 받았고 앞쪽에는 신영준 짧게 뛰어보내면서 전달됐습니다. 왼쪽 뛰어가는 선수가 있습니다. 왼쪽 모서리 부근 전달이 됐고 박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왼발 옆구물. 한 차례 템포가 빠르게 전개가 됐었는데요. 네,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전반전 스코어 0-0. 양팀 득점 없이 45분이 마무리됩니다. 일단 전반전 12분에 안재훈 선수가 옐로카드를 받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는 따로 경고카드가 또 있지는 않았고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던 양팀의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슈팅도 있었고 방금 전반전 종료 직전에 나왔던 옆구물을 때리는 슈팅도 정말 좋았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은 또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기대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왼발로 조금 낮게 네. 잡아놓고 아, 뒤쪽 오른발 슛. 네. 아직 있어요. 자, 접어놓고 정말 7점 8기네요. 네, 김송의 득점. 부산교통공사 한 점 리드합니다. 자, 지금 정규진 골키퍼가 일단은 혼전 상황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려 했습니다만 김성웅 선수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면은 다른 방도가 없죠. 네. 아, 결국 득점을 만들어냈던 부산교통공사. 네. 홈에서 드디어 원하고 원하던 골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정말 오랜만에 이 홈에서 선제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부산교통공사고요. 네. 순간적으로 앞선 장면에서 이 코너킥 상황에서 수비 대응을 완벽하게 갖추지 못했던 목표였기 때문에
지금 이 두 차례의 슈팅 그리고 운도 어느 정도 따라줬던 부산교통공사였습니다. 자, 세컨볼에 대한 집중력을 끝까지 가져갔던 김서웅. 뭔가 포효하는 저 장면이 선수들의 속도 살리면서 수비 한 명을 제쳤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좋아요. 신영준인데요. 접어놓고 왼발 신영준입니다. 스코어 2대0. 자, 지금 부산교통공사 이 한 번의 역습 찬스가 있었는데 네. 앞선 장면에서 이민우 선수가 재치 있게 수비 한 명을 제쳐냈고요. 그리고 신영준 선수의 왼발 클래스 여전합니다. 네, 와 정말 준비했던 셀레브레이션까지. 와, 지금 이민우 선수의 이 크로스 너무 정확하게 배달이 됐고요. 자, 그리고 이 신영준 선수가 자신이 좋아하는 왼발에 잘 걸리게끔 세컨드 터치까지 정말 완벽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신영준 선수 또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어가면서 시즌 네 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중앙 쪽에서 소유권을 목포가 가져옵니다. 자, 기회예요. 살짝 밀어줬어요. 자, 김유성 들어갑니다. 김유성! 골! 김유성입니다. 와, 지금도 이 김유성 선수가 상대 수비에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피지컬로서 이겨냈고요. 네. 마무리 이 슈팅은 골대를 향한 마지막 패스라는 명제를 너무나도 잘 보여준 슈팅이었습니다. 역시나 목포의 득점은 김유성이 해결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따라갈 수 있는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FC 목포고요. 네. 자, 지금도 박청일 골키퍼도 전혀 손 쓸 수 없는 대각 슈팅으로 또 꽂아 버리고 있는 김유성 선수입니다. 크로스 이쪽 중앙 쪽에서 원터치. 아, 박사 좋은데요? 박성열! 박성열! 아직 있습니다. 반대편! 반대편! 골! 말도 안 되는 득점! 극동호! 자, 지금 채 1분이 됐나요? 곧바로 또 두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 FC 목포고요. 네. 지금 부산교통공사 수비 집중력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흥미롭게 흘러갑니다. 스코어 1대2. 와, 지금 너무나도 강렬하게 몰아붙였던 FC 목포고요. 네. 지금 골키퍼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박승희 선수가 침착하게 여기서 동료를 바라봤던 시도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아, 정말 한순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중앙 쪽으로 조금씩 들어갑니다. 자, 공격 숫자 좋은데요. 이유찬의 패스 박스 안에서 반대편 골! 이번에도 김유성! 와, 오늘 김유성 선수의 날이네요. 김유성이 날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순간적으로 역습 찬스를 나섰는데 네. 목포가 가장 강점이 있는 부분 바로 역습 아닙니까? 와, 찾아온 역습 찬스도 마침표는 김유성 선수의 몫이었습니다. 김유성의 멀티골, 이제는 목포가 역전의 성공, 한 점차 리드를 가져갑니다. 이 경기를 목포가 뒤집네요. 네. 지금도 이 김유성 선수가 라인 잘 보면서 조절을 했고 지금 순간적으로 목포가 워낙에 공격 숫자를 잘 가져갔기 때문에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도 뒷걸음질치면서 수비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자, 김유성이 벤치까지 달려가서 이 모두와 기쁨을 나눴습니다. 따돌렸고 오른쪽에 이강옥 선수가 스피드를 붙입니다. 이강옥 낮게 걷어냈습니다. 네, 이번에 낮은 크로스는 수비수한테 읽혔네요. 네, 이강옥 선수가 상당히 아쉬워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자, 시흥으로서는 이런 압박을 빠져나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오! 자, 지금 오! 들어갔습니다! 선제 득점이 나옵니다! 창원시청 축구단 태현찬입니다! 네, 태현찬 선수 방금 득점이 들어갔는데 리플레이 통해서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리플레이가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 득점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태현찬 선수가 이렇게 된다면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이 만들어집니다. 네, 태현찬 선수 입장에서도 첫 골이 굉장히 많이 그리웠을 텐데 오늘 경기를 통해서 1위 시흥 아닙니까? 수비가 네. 강한 1위 시흥을 상대로 오늘 또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창원시청 축구단의 주장을 맡고 있는 태현찬의 1호 득점이 나왔고요. 이강옥 선수의 크로스. 자, 그리고 수비 굴절 이후에 들어갔군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행운의 골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태현찬 선수의 이 슈팅이 지금 수비 맞고 굴절되면서 사실 김상재 선수가 첫 번째 슈팅을 막기 위해 몸을 날려놓은 상태여서 빈 골문으로 그대로 공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상균 선수 맞고 들어가며 보냈습니다. 재차 클리어.
원터치 돌려주면서 뛰어가는 박동훈, 그리고 가운데 돌파 루안입니다. 넓은 공간 배달이 됐습니다. 오윤석 터치가 길었는데요. 연결됐습니다. 오윤석 슛! 골! 오윤석의 추가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2대요. 네, 아 오윤석 선수 강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골문 구석을 보고 완벽하게 찔러 넣는 슈팅이 골문 구석 하단으로 들어가면서 오늘 굉장히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준 김상재 선수도 막을 수 없는 궤적으로 공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윤석 선수가 정말 전반전에도 손흥민 선수와 같은 그런 드리블 능력을 보여줬었는데 후반전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2대0 앞서 나갑니다. 네, 방금 오윤석 선수 슈팅 굉장히 좋았는데 다시 보시죠. 자, 첫 터치가 조금은 길었습니다만 오히려 이게 좋게 흘러가면서 태원찬 선수가 또 어시스트를 해줬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센스 있는 저 힐킥 패스가 오윤석 선수가 슈팅하기 좋은 위치로 흘러갔고 오윤석 선수는 그걸 그대로 차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태원찬 선수는 오늘 경기 한 골과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주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원시청 아자아자 무실점 가자 또 이렇게 나왔고요. 네. 앞쪽으로 뛰어 보냈습니다. 태현찬이 받았습니다. 태현찬 슛! 골! 결국에는 태현찬이 방점을 찍습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흥 같은 경우에는 중원이 없고 수비와 공격에만 지금 몰려 있다 보니까 역습 한 방에 이렇게 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태현찬 선수 굉장히 좋은 찬스가 찾아왔고 골키퍼 정면에서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라인을 끌어올렸던 시흥 시민 축구단 하지만 태현찬 선수가 허락하지 않았고 추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시흥은 오늘 지금 라인을 끌어올린 게 계속해서 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태현찬 선수는 오늘 리그 1호 득점 그리고 2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되면 네 이 패스도 굉장히 좋았어요. 네,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자 그리고 골문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네, 지금은 골키퍼가 각을 좀 좁히고 나오려고 했는데 네, 침착하게 네, 득점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샤우팅을 해야 되는데 골 샤우팅이 생각보다 좀 길어지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태현찬 선수가 정말 오늘 만점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도 정말 센스가 뒤지지 않으시군요. 정말 이 경기를 지켜보시는 팬분들 대단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안은산과 이상엽 이번에도 안은산 감아줍니다. 날카롭게 뒤집습니다. 슛! 선제 득점이 나옵니다. 파주 시민 축구단. 자 지금 정말 날카롭게 흘러갔는데 결국에는 발끝으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박종성 선수입니다. 자 이 박종성 선수 오늘 전우란 선수를 대신해서 선발 출전을 했는데 이 공격적인 면에서까지 골을 기록하네요. 이렇게 되면 이은호 감독의 이 선발 기용이 적중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두 경기가 약간은 부진했는데 오늘 경기 바로 적중합니다. 이은호 감독 여기에서 문진용 선수가 되지 못했는데 뒤쪽에서 박종성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결국에는 날카로운 안은산의 왼발에서부터 시작이 됐고요. 네. 자, 박스 안에서의 선수들 끝까지 시작. 그렇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자 뒤쪽으로 한 번에 박스 안쪽 슛! 들어! 만듭니다. 정호영. 자, 정호영 선수 교체 출전하고 나서 자, 본인의 역할, 본인이 왜 팀의 중요한 선수인지 확실히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이윤노 감독이 교체 카드를 꺼내 들었던 선수가 바로 정호영 선수인데 정호영 선수가 귀중한 순간 귀중한 득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수비의 압박을 이겨내면서 방금 칩샷이었나요? 붕 뜨면서 들어갔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궤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골키퍼를 확인하고 정확하게 슈팅을 가져갔었던 정호영. 추가 득점. 이제 양 팀의 스코어 격차는 두 점 차입니다. 자, 남은 시간을 보면 이건 쐐기를 박는 골일 확률이 높은데요. 자, 파주 결국에는 계속해서 두드리고 선제골을 기록한 이후에 후반전 강릉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추가 골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민선 골키퍼의 킥 이후에 유신 선수의 머리를 맞고 이렇게 교체로 들어온 두 선수가 합작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유신의 도움, 정호영의 득점. 정호영 선수는 올 시즌 첫 번째 득점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은노 감독 1위를 수성할 수 있는 기회까지 잡으면서 용병 멋지다 이런 댓글이 또 올라왔는데 그만큼 정말 멋진 득점이었습니다. 네, 멋지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한 골 차였는데 두 골 차로 쐐기를 박는 득점 정말 멋있었습니다. 가운데 아크 정면 공간이 생겼습니다. 원터치 좋아요. 들어섰습니다. 슛! 골! 만의 득점이 나옵니다. 백승우. 자, 강릉 이렇게 질 수 없죠. 자, 남은 시간 얼마 없지만 자, 계속해서 공격적인 움직임 보여줘야겠습니다. 두 점 차라면 모르겠지만 이제는 단 한 점 차. 알 수 없는 결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역시 자 리그 내에서 유일하게 무패 행진을 하고 있는 강릉 이렇게 질 수 없습니다. 자, 강릉 시민축구단 마지막에 불씨를 살려낸 선수가 백승호 선수였습니다. 자, 원터치 가운데로 빠져나왔고 움직임 보세요. 정말 좋았습니다. 자, 원터치로 돌려주는 이 유호성 선수의 패스도 굉장히 좋았고 침착하게 백승호 선수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요리조리 빠져나 0대0 무승부를 제외하면 모두 승리를 또 홈에서 거뒀습니다. 양주의 역습 상황 오른쪽으로 갑니다. 자, 계속 몰고 갑니다. 문슬범 템포를 조금 죽였습니다. 오른쪽으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윤도아의 골이 나왔습니다. 윤도아의 헤더골. 양주시민축구단 울산시민의 홈그라운드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전반 32분 오히려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선제골의 주인공 오늘 뜨거웠던 윤도아였습니다. 양주가 오히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2022 K3 리그 8라운드 부산 교통공사 축구단 대 파주 시민 축구단의 경기를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양팀 45분 득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빠른 템포로 경기를 진행하기보다는 살짝은 느린 템포로 서로의 공간을 바라보면서 활로를 찾는 모습을 보였던 양팀이었는데요. 후반전은 득점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용병술을 두 감독이 펼칠지 기대됩니다. 일단 부산의 그 공격이 이번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안 좋았던 흐름을 이번에는 끊어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일단 부산의 선수들이 둥글게 모여서 후반전 출발 전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 박민선 골키퍼의 모습이 자주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정말 좋은 세이브도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민선 선수가 파주시민에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 오늘 경기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우영 선수 오늘 경기 전반 17분에 정말 좋은 슈팅도 한 차례 기록했었습니다. 지난 경기에 좋았던 흐름을 오늘 경기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정우영 선수고요. 양 팀의 팬분들께서 계속해서 응원의 댓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후반전은 더 재밌는 경기를 기대하시는 팬분들일 텐데요. 저 역시 후반전에 더 좋은 경기가 펼쳐질 수 있도록 더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양 팀의 선수들 후반전 앞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플레이를 그런 약속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파주시민 부산교통 서로 일단은 파이팅을 외쳐보고 있고요. 좋은 날씨 속에 팬분들께서도 많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파주시민 축구단도 서로 의기투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주심이 후반전 경기를 시작할 텐데요.
일단 선수들이 각자 포메이션으로 돌아가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심에 휘슬 울렸습니다. 양팀의 후반전도 출발하겠습니다. 서로 진영 바꿔서 화면 오른쪽이 홈팀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화면 왼쪽이 흰색 유니폼의 파주시민 축구단입니다. 빠르게 치고 달려갑니다. 김소웅!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한 차례 패스 미스가 나왔고 그 공간을 틈타 김소웅 선수가 빠르게 돌파해서 슈팅까지 연결해봤습니다. 그 볼은 높게 떴습니다. 후반전 첫 번째 슈팅을 가져왔던 김소웅, 여기서 문진용 선수의 아쉬운 터치가 있었고요. 그 틈을 타서 김소웅 선수가 슈팅까지 기록해봤습니다. 공주볼 경합 앞쪽으로 밀어냅니다. 전지패스 전달이 됐고 이민우 대각 패스를 전달해줍니다. 가슴으로 잘 떨고 놨고요. 김소웅 뒤로 빼주는 과정에서 넘어집니다. 반칙이 선언됩니다. 정말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가져가게 되는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입니다. 일단 타주의 선수들이 가서 항의를 해보고 있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김소웅 선수가 뒤로 빼는 과정에서 발길이 부딪혔습니다. 서보일 선수와의 몸싸움이었는데요. 일단 한건용, 이민우, 신영준 선수가 볼 근처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과연 이 기회를 부산이 살릴 수 있을지. 일단 주심이 가서 선수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직접 때릴 수도 있고 연계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위치입니다. 신영준 선수 1라운드에서 양주전 정말 멋진 프리킥 골을 성공한 바 있는데요. 어떤 선수가 차게 될지 궁금합니다. 세 명이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건용 선수 지나갔고 슈팅!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신영준 선수가 왼발로 직접 때려봤습니다만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한건용 선수가 지나가고 바로 왼발로 직접 프리킥을 때려봤던 신영준. 일단 후반전 첫 번째 슈팅이 나왔습니다. 부산 일단 첫 번째 프리킥 슈팅이 나왔습니다. 안은산이 붙여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엔 동료들이 있고요. 왼발 가운데로 붙여줍니다. 헤더! 오른쪽 받아냅니다. 그리고 수비에 성공하는 타주시민, 이번에는 신영준 선수의 수비였습니다. 공격과 수비 할 거 없이 계속해서 좋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는 신영준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안은산의 크로스, 그리고 여기서 빠르게 튀어나와서 신영준 정말 좋았습니다. 전반전 한 차례 좋은 세이브를 기록했던 박민선 골키퍼 골킥을 준비합니다. 멀리 길게 차줬습니다. 헤더 뒤쪽 떨어졌습니다.
직접 몰고 들어갑니다. 어, 잡았습니다. 여기서 넘어졌는데요. 일단 이 판정이 어떻게 될지 일단 휘슬을 불었습니다. 일단 주심의 왼손에는 경고카드가 들어져 있습니다. 리플레이 다시 한번 보시죠. 안은산 선수의 돌파. 그리고 여기서 유니폼을 잡아당기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무석 선수였는데요. 일단 선수들 서로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킥이 주어지겠고요. 좋은 위치에서 파주시민 축구단이 공격권을 가져갑니다. 일단 선수들이 계속해서 항의를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직접 프리킥을 시도할지 연계를 통한 공격을 시도할지 기대됩니다. 왼발 오른발 전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선수들이 박스 안쪽으로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들끼리 일단 의견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끊임없이 지시를 해주고 있는 동료들입니다. 안은산과 정호영 두 선수가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왼발에 안은산, 오른발에 정호영. 일단 바람이 많이 불어서 볼이 잠시 이동한 장면이 있었는데 일단 다시 볼을 잡고 위치로 뒀습니다. 오른발 직접! 오! 선방이 나왔습니다! 박청용 골키퍼의 나이스 세이브! 굉장히 막기 어려운 위치였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와, 완전 모서리 부근을 공략하고 때려봤던 프리킥을 박청혁 골키퍼가 펄쩍 뛰어서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공격권은 계속 파주시민이 가져갑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높게 휘감아갑니다. 헤딩! 박스 안쪽 여전히 있습니다. 슈팅! 잡아냅니다. 최후방에서 좋은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는 박청혁 골키퍼 한 번에 뒤쪽으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뒷공간 침투가 일단은 성공하지 못했고요. 왼쪽에서 파주 시민이 공격을 이어갑니다. 서보일이 김성환에게. 김성환 전지 패스 원터치로 돌려줍니다. 김도윤, 정우영 받지 못했습니다. 꺾어주는 패스 파주 시민이 볼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패스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스로잉 공격 부산이 가져갑니다. 가슴으로 받고 오른발로 살짝 밀어줬습니다. 헤더 짧게 연결 이어받았습니다. 서보일 전진 패스 김성환 앞쪽으로 왼쪽 측면 파주시민 서보일 일단 후방 지역으로 빼줍니다. 문진용 오른쪽 광내승 전지 패스
잘 돌려놨습니다. 등지면서 김도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하지만 경기는 계속 진행. 일단 선수가 한 명 쓰러져 있습니다. 박정혁 골키퍼는 터치라인 바깥으로 볼을 내보냈습니다. 조심히 가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안재훈 선수입니다. 안재훈 선수에게 박수를 보내주고 계신 팬분들입니다. 키퍼에게 박수를 보낸다는 그런 파주의 팬분께서 써주신 그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상대팀 팬께서 보셔도 정말 좋은 선방을 보여줬던 박청효 골키퍼였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넘어집니다. 경기는 진행됩니다. 높게 뜬 볼. 볼 다툼. 이남규가 여기서 터치를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남규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약간의 신경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김소웅 선수와 이남규 선수와의 몸싸움이었습니다. 약간의 신경전이 있었고 일단 다시 경기가 진행됩니다. 일단 서로 화해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훈훈한 장면이었고요. 아직까지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양 팀입니다. 이런 순간에 교체 카드를 이용한 그런 공격을 시도해볼 두 감독인데요. 일단은 파주 시민 쪽에서 먼저 교체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헤더 왼쪽 넘어집니다. 김송 선수가 가슴으로 받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넘어졌습니다. 한곤욱이 킥을 준비합니다. 오른발 깊게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박민성 골키퍼 빠르게 왼쪽으로 보내줍니다. 하지만 동료가 없고 안재훈이 따라갑니다. 그대로 흘려보내면서 소유권을 부산교통공사가 가져오게 됩니다. 원터치로 돌려놓습니다. 넘어집니다. 일단 경기는 진행이 됩니다. 아, 옐로 카드가 나옵니다. 김성환 선수에게 옐로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방금 전 장면 몸싸움 과정에서 일단 옐로 카드가 주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아, 여기서 살짝 미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진행하려고 하는 부산인데 일단 김성환 선수가 살짝의 방해가 있었다는 주심의 판정이었습니다. 일단 감독이 항의를 해보고 있고 벤치 쪽에도 옐로 카드가 주어집니다. 경기가 잠시 소강 상태로 흐르고 있습니다. 일단 양 팀의 감독들이 계속 항의를 하고 있고 경기는 진행됩니다. 박청혁 골키퍼가 반대편으로 길게 붙여줍니다. 헤더 높게 떴습니다. 다시 한번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갑니다. 김민준 롱스로인을 준비합니다. 짧게 연결 김민준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편 헤더. 따라붙고 있는 정우영. 그리고 노동건이 붙습니다. 노동건 태클 끊어냅니다. 시영준 수비 사이 일단 빠져나오지 못했고 소유권은 파주가 가져갑니다. 김성환 체력 몸싸움 후방으로 빼줍니다. 그 전에 휘슬이 울립니다. 바로 공격 전개하는 파주시민축구단. 가운데로 슬금슬금 파고듭니다. 김성환 오른쪽에 광내승 패스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바깥으로 나갑니다. 치열한 볼 다툼 뒤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한건용 안재훈이 전진 패스를 넣어줍니다. 신영준 돌려놨습니다만 끊겼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파주가 돌려놨는데요. 결국 소유권은 부산이 가져갑니다. 가운데서 계속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왼쪽에 김민준 수비 두 명이 에워쌉니다. 일단 후방으로 빼주고요. 한건용 정현식 우측으로 문진용이 슬금슬금 가면서 전진 패스를 넣어줬습니다. 이 패스는 다소 깊숙했습니다. 현재 61분 지나고 있습니다.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 김민준 다시 김민준 빠르게 압박 붙어오고 있는 파주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쓰러졌습니다. 허리를 부여잡고 넘어져 있는 선수가 있는데요. 리플레이 장면 보시죠. 광내승 선수와 부딪히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일단 경기가 잠시 중단됐고 여기서 앞쪽으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광내승 선수와의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한건용이 짧게 연결합니다. 이무석이 반대편으로 오른쪽 이어받았습니다만 터치가 불안정했습니다. 볼다툼 과정에서 신영준 선수가 넘어졌지만 경기는 진행됩니다. 몸싸움이 치열한데요. 소유권이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때렸습니다. 골키퍼가 원터치로 연결. 파주시민축구단 정우영 동료를 바라봅니다. 앞쪽으로 살짝 뛰어보냅니다. 헤더 밀어내는 부산. 오른쪽 안재훈 우측으로 밀어줍니다. 넘어집니다. 노동건 반칙을 얻어오고 있는 파주시 부산교통공사 선수 교체 있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 최우재 선수가 들어가고 정호영 선수가 빠집니다. 수비적으로 좀 더 장점이 있는 최우재 선수를 투입했다는 것은 일단 실점을 주지 않겠다는 파주시민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원 지역 오른쪽 툭툭 치고 들어갑니다. 이남규 앞쪽으로 넣어줍니다. 오른쪽 이남규 꺾어줍니다. 박스 안쪽
소유권을 가져오는 부산 왼쪽으로 멀리 걷어냈습니다. 파주시민축구단 이은노 감독 후반전 들어서고 두 명의 선수를 교체했습니다. 46분 이남규 선수가 빠졌고 46분 김승찬 선수가 빠졌고 이남규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정우현 선수가 빠지고 최우재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광내승 짧게 일단 천천히 볼을 전개하면서 경기를 조율하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입니다. 공격권을 부산이 가져가고 있는데요. 정현식 정현식이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왼쪽 강내승이 뒤쪽으로 문진영 서보일의 앞쪽으로 열어줍니다. 이남규 원터치로 전달 빠르게 파고 들어갔습니다. 김도윤이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줬습니다. 여기서 볼이 끊깁니다. 한 차례 좋은 공격 움직임을 보여줬던 파주시민 축구단. 코너킥 공격을 전개하게 되는 파주시민 축구단입니다. 이번 코너킥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안은산이 다시 한번 왼발로 준비합니다. 가운데 동료들이 많아요. 코너킥 날아갑니다. 반대편 길게 흘렀습니다. 경기 템포가 빠르지 않은 양 팀의 경기입니다. 신영준 돌아섰습니다. 수비 3명을 떨쳐내면서 앞쪽으로 전진 패스 끊어내는 파주 대각으로 열어주었습니다. 박스 안쪽에 들어왔습니다. 헤더 골키퍼까지 전달이 됩니다. 박청혁 골키퍼 멀리 보내줍니다. 헤더 맞지 않았고 광내승이 반대편으로 열어줍니다. 가슴 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한건영이 뒤쪽으로 빼줍니다. 박청혁 골키퍼 전방으로 붙여줬습니다. 오른쪽 신영준이 달려갑니다. 신영준 볼을 잡고 수비수와의 매치업 일단 뒤로 빼줬습니다. 빠르게 꺾어줍니다. 클리어링 다시 한번 헤더 공격은 부산이 가져갑니다. 한건영 먼 거리 높게 떴습니다. 아쉬워하는 한건용 선수였습니다. 양 팀의 경기 후반전 23분 정도 흘렀지만 아직까지 빠른 템포의 경기는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따뜻한 날씨 속에서 팬분들께서 현장에서 응원을 계속해주고 계십니다. 안은산 전방으로 길게 골키퍼까지 전달됩니다. 이민석이 수비를 떨쳐내고 오른쪽으로 보내줍니다. 노동건 백패스
한건용이 왼쪽에 전달. 이무석 슬금슬금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신영준 한건용 정현식 여기서 이남규 선수와 김민준 선수의 볼 경합 장면이 나왔습니다. 경기 바로 진행됩니다. 천천히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기회를 보고 있는 부산입니다. 왼쪽으로 연결 김민준 가슴으로 받아냈습니다. 수비수가 바로 따라 붙고 김소웅 볼 달고 가면서 뛰어보냅니다. 끊어내는 파주시민 전진 패스 동료가 없었습니다.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서 스로인을 전개하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안재훈 최후반까지 연결 부산의 까르발리오 수비의 핵 안재훈 화이팅. 오늘 경기 안재훈 선수 선발 출전해서 아직까지 무실점으로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경기가 잠시 중단됐고요. 바로 전달합니다. 신영준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수비수를 떨쳐내고 돌파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 왼발 크로스바 상단을 지나갑니다. 신영준 선수가 템포를 서서히 빠르게 올리면서 돌파를 시도했고 왼발 마무리까지 시도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수비수가 에어싸는 과정에서 이게 돌파가 됐고 좋은 발재간으로 왼발 슈팅까지 일단 멀리 걷어내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 많은 슈팅이 나오고 있지 않은 양팀의 경기. 이 경기 한 방에 골로 결정 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남규 돌아섭니다. 오른발 꺾어줍니다. 반대편 헤더. 이 볼은 파주에게 돌아왔습니다. 김도윤. 김도윤이 왼쪽으로 밀어줍니다. 꺾는 과정 뺏어냈습니다. 신영준의 좋은 수비. 부산의 에이스로서 신영준이 정말 공격 수비 할 것 없이 정말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직관하러 가겠다는 팬분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일단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는데요. 의료진이 바로 들어옵니다. 안재훈 선수가 일단 동료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었고요. 의료진이 들 것을 들고 일단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노동건 선수 경합 과정에서 다리 쪽을 부여잡고 넘어졌습니다. 쥐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의료진이 들 것에 노동건 선수를 태우고 일단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노동건 선수를 향한 팬들의 외침이 들립니다. 박청혁 골키퍼 일단 경기가 잠시 소강 상태로 흘렀습니다.
팬들의 열띤 응원, 부산 교통공사의 서포터즈입니다. 왼쪽 끊어냈습니다. 오른쪽에서 이남규가 촉촉 치고 가면서 가운데로 왼쪽 한 번에 앞쪽으로 전달해 줍니다. 부산교통공사 서포터즈입니다. 4번 오동건 아웃, 14번 인석환 1.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4번 노동건 선수가 빠집니다. 앞쪽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정현식 왼쪽 측면 안은산 크로스 반대편. 오, 정말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안재훈 오늘 경기 선발 출전에서 좋은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안은산의 크로스 안재훈이 슬라이딩 태클로 끊어냈습니다. 코너킥 준비합니다. 오른발로 높게 휘감아갑니다. 헤더 높게 떠올랐습니다. 한곤용이 일단 바깥으로 걷어냅니다. 코너킥 장면 보시죠. 여기서 일단 1차적인 헤더, 세컨드볼을 멀리 걷어냈던 한곤용 선수입니다. 광내승 이남규. 이남규 한 번에 뒷공간을 바라봤습니다. 김도윤이 달려갑니다. 골키퍼 제쳐냈고 김도윤 측면 크로스. 박청혁 골키퍼 이번에도 좋은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오늘 경기 박청현 선수 좋은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부산교통공사의 뒷문은 뚫리지 않았고요. 가슴으로 받고 오른쪽 신영준입니다. 박스 안쪽 골키퍼 잡아냅니다. 우리 선수들에게 다시 한 힘찬 격려 박수, 응원의 박수가 나갑니다. 일단은 한 차례 좋은 돌파를 보여줬던 신영준 선수, 골키퍼가 빠르게 나와서 처리했습니다. 전방으로 한 번에 길게 붙여줬습니다. 헤더, 다시 한번 헤더. 계속되는 공중볼 경합이 이어집니다. 이미석 왼쪽으로 일단 걷어냈습니다. 강하게 압박 붙어줬던 파주시민 축구단 다시 한번 공격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스로인 던지는 파주시민 축구단 이남규가 오른쪽 롱스로인 왼발로 길게 이남규 소유권이 계속 오가고 있는 양팀입니다. 아직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반 후반전 정규시간 종료까지 11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잘 돌아섰습니다. 오른쪽 원터치로 연결해줍니다. 최우재 우재 뒤쪽으로 소유권을 다시 가져오는 부산. 잘 돌아섰습니다. 한곤용의 좋은 플레이 슬금슬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진 패스를 찔러줬습니다. 빠르게 달려가는 이민우, 이 볼을 수비가 먼저 따냈습니다.
여기서 아는산 크로스 막아냈던 안재훈 정말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오늘 경기 선발 출전에서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안재훈 두 명이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헤더 세컨드 볼 뒤쪽에서 한건용이 신영준에게 신영준 사이패스 넣어줍니다. 헤더로 밀어내는 파주시민 축구단 오른쪽 다시 한번 슈팅 먼 거리 높게 떴습니다. 부산 교통공사 축구단의 선수 교체에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안재훈 선수가 빠지고 19번 이재승 선수가 투입됩니다. 오늘 경기 아주 멋진 슬라이딩 태클을 한 차례 보여줬던 안재훈 선수입니다. 교체 투입된 이재승 선수 최근 경기 6라운드에 선발 출전했습니다. 두 경기 만에 다시 경기에 투입된 이재승 선수입니다. 일단 킥을 준비하고 대각쪽으로 열어줍니다. 헤더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안쪽 꺾어줍니다. 수비가 이볼을 따냈습니다. 코너킥 공격을 이어가는 파주시민 축구단입니다. 광래승에 한 차례 좋은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꺾어주는 과정에서 정현식 뒷발을 맞고 나갔습니다. 오른쪽에서 코너킥 준비합니다. 크로스 높게 갑니다. 골키퍼가 펄쩍 뛰어서 잡아냅니다. 박청혁 골키퍼 공중볼에도 굉장히 강합니다. 190의 신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중볼에도 정말 좋은 안정성을 가져오고 있는 박청혁 골키퍼입니다. 앞쪽으로 붙여줍니다. 헤더 전진 패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어느덧 경기 종료까지 8분 남았습니다. 여전히 스코어는 0대0 득점 나오지 않습니다. 헤딩 돌려놓았습니다. 오른쪽 측면 한 번에 원터치로 전달 패스가 부정확했습니다. 파주시민 축구단도 교체 카드를 꺼냈습니다. 19번 아는산 선수가 빠지고 유신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유신 선수 7라운드에서 정호영 선수의 득점을 도왔습니다. 2000년생의 굉장히 어린 선수인데요. 이 용병술이 통할 수 있을지 끊어내는 파주시민 때문에 가운데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헤더 한건용 하프라인 부근 오른쪽으로 전달합니다. 잘 흘려줬습니다. 신영준이 받지 못했고 헤딩으로 일단 이어받고 있는 파주시민 축구단 김도윤 왼쪽 측면 가운데로 슬금슬금 파고 들어옵니다. 앞쪽에 동료가 있습니다. 이남규가 오른쪽에서 전달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볼을 따내는 부산교통공사 여기서 넘어집니다. 최우재 선수인데요. 일단 허리를 부여잡고 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일단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고 경기가 진행됩니다.
일단 벤치 쪽에서 계속되는 항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류승범 짧게 오른쪽으로 붙여주었습니다. 박스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수비가 둘러쌉니다. 김도윤의 코너 뒤쪽 가운데 신영준 잘 빠져나왔습니다. 앞으로 전달 터치가 다소 부정확했습니다. 수비 라인에서 천천히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왼쪽 측면 빠르게 들어갑니다. 크로스 반대편 오른쪽에 있습니다. 모서리 부근 신영준에게 전달. 신영준이 연결을 받았습니다. 오른쪽에서 일단 돌려놓습니다. 뒤쪽 수비진에게 일단 볼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규시간 종료까지 4분 남았습니다. 여전히 스코어는 0-0. 아직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양팀. 하지만 템포는 빠르지 않습니다. 김소웅 원터치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양팀 많은 슈팅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속 중원지역에서 볼이 오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소유권이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등지면서 받아냅니다. 뒤쪽으로 연결 가볍게 왼쪽으로 뛰어보냅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반대편 골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왼발 크로스 여기서 다시 한번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최우재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주심이 가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코너킥 올라가게 되는 파주입니다. 류승범이 준비합니다. 코너킥 휘감아 갑니다. 골키퍼가 펄쩍 뛰어서 잡아냅니다. 골킥 멀리 보냈습니다. 하프라인 근처 서보일 공중볼 다툼 볼이 연결이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빠르게 뛰어가는 최우재 연결이 됐습니다. 뒤쪽으로 동료가 스며듭니다. 직접 크로스 맞고 아크 정면 짧게 오른쪽 서보일 돌아서면서 동료를 바라봅니다. 우측에서 최우재가 봤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정희 골키퍼 볼 떨어졌습니다. 그 전에 휘슬이 울립니다. 반칙을 따내는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최우재 선수의 크로스 유신 선수와 박청효 선수의 경합 과정이었습니다. 주심은 이때 휘슬을 불었습니다. 이렇게 길게 차줍니다. 헤딩 터치라인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오른쪽 일단 수비 맞고 바깥으로 나갔고요. 이제 시간이 정말 남지 않았는데 아직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산교통공사가 이번에도 승리를 하지 못하게 된다면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이번엔 김성환 선수가 일단은 발을 부여잡고 넘어져 있습니다. 앞선 장면 보시죠. 정현식 선수와의 충돌 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방으로 붙여줍니다. 헤더로 밀어내는 부산. 높게 떴습니다. 헤딩. 박스 부근에서 높게 떴고 박스 안쪽으로 볼이 들어왔습니다. 헤더로 골키퍼에게 안전하게 전달합니다. 다시 한번 넘어져 있는 선수가 있는데요. 추가 시간 3분입니다. 추가 이제 정규 시간 3분입니다. 모두 지났습니다.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집니다. 양 팀의 용병술이 이 추가 시간에 터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일단 주심이 박청일 선수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나왔고요. 추가 시간 3분 동안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높게 뛰었습니다. 중원 지역 헤더 앞쪽으로 보냅니다. 소유권이 중원 지역에서 계속 오가고 있습니다. 꺾어주는 패스 김소웅.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넘어집니다. 왼쪽 측면 류승범 툭툭 치면서 서보일에게. 오른쪽 이남규가 전달받았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이게 직접 골대까지 향했군요. 윗금으로 때렸습니다. 여기 바로 윗금으로 때렸던 크로스입니다. 하프라인 근처 소유권이 바뀌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공격을 전개해보려고 했던 파주시민 축구단 스로인으로 공격을 이어갑니다. 신영준이 따라 붙습니다. 돌파됐습니다. 김성환 이어받았고 앞쪽으로 넣어줍니다만 다시 한번 끊어냅니다. 오른쪽 신영준이 받아냅니다. 볼다툼 경기는 진행됩니다. 전지 패스 동료가 없습니다. 걷어내는 임유석. 헤더 이남규가 오른쪽 중원지역 끊어내는 부산입니다. 전지패스 이민우가 전달받았습니다. 소유권을 다시 가져오고 있는 파주시민축구단 공격의 기회입니다. 마지막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볼을 전개해줍니다. 앞쪽으로 밀어줍니다. 골키퍼 나와서 잡아냅니다. 박정혁 골키퍼. 그리고 바로 공격을 속행하는데요. 오른쪽 전달 주심의 휘슬 울렸습니다. 양팀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양팀 최종 스코어 0-0. 전반전 45분 후반전 45분 모두 양팀 득점을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승점은 각 팀 1점씩 가져가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 템포가 빠르기보다는 다소 느린 템포로 경기가 진행이 됐습니다. 양 팀의 슈팅도 많이 나오진 않았고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가끔씩 기습적인 슈팅들이 나왔고, 하지만 이 슈팅들이 골로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2022 K3 리그 8라운드 부산 교통공사 축구단 대 파주시민 축구단의 경기. 오늘 양팀 무승부 거뒀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중계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전종훈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